최근 계속하여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규모 4에서 3의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8일에도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계속하여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이 후쿠시마의 다리가 폭우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후쿠시마에 사는 주민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최근 하치조지마와 이 도리시마에서 이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구 안쪽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또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이상현상. 두 번째는 대만 인근의 미야코지마, 요나쿠니,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도리시마, 이오지마,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의 지진입니다.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400에서 500km 사이의 지진들입니다. 세 번째는 고래사체의 발견 등 동물들의 이상현상과 출현 이후에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월에는 약 10일간 4번이나 고래사체의 발견이 되었습니다. 7월에도 나고야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그 후에 남쪽의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는 깊이 500km 이상의 무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필리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3번이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나가사키현 고토시 도리시마섬 근해에서 규모 5.7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치조지마 동쪽 앞바다에서도 규모 6.1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이상 진역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고, 8월에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도리시마와 하치조지마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4일 홋카이도 최북단 소야지방 북부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두 달 전인 6월 달에도 홋카이도의 소야 지역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홋카이도 소야 지역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 과거 18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2월 6일에 홋카이도 소야 지역에서 하루에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지 일주일 뒤인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홋카이도의 소야 지역에서 하루에 3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8월 달에도 홋카이도의 소야 지역에서 3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지 5시간 후인 8월 4일 오전 9시 48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6과 3.7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5호 태풍 송다, 그 다음에 6호 태풍 트라세가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간 후인 현 시점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경우 태풍이 지나간 이후 기압의 변화가 클 것이고, 이런 때에는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